가을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가을을 맞아 풍요로운 양식 창고를 재정비하려고요. 맘먹고 큰일 하려고 합니다. 다이소 냉장고 정리 제품들로 냉장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냉장고 시스템 바구니입니다. 칸을 분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에요. 냉장고 수납함 손잡이형 4호. 채반 용기. 뚜껑과 본통 채반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푼 포함 양념통. 통 안에 스푼을 넣고 사용하면 편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냉장고 사각 저장 용기. 탑을 쌓을 수 있어요. 냉장고 문칸에 세우기 좋습니다. 냉장고 틈새 수납 케이스. 클리어 정리함. 뚜껑 달린 면봉 케이스. 계란 용기. 사용할 통들을 세척합니다. 물기를 제거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를 소개합니다. 창피하니까 비포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리저리 뒤섞여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넘기기도 일쑤죠. 왠지 큰일이 될 것 같네요. 구역을 나눠서 문칸부터 시작할게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버립니다. 작은 제품들은 한 곳에 모아다 놔요. 몇 년째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많네요. 문칸을 깨끗이 비운다. 키친타올에 손 세정제 짜서 닦아줄게요. 다이소에서 산 작은 통에 과자들을 담는다. 문칸에 쏙 들어간다. 소스들도 제자리를 찾아가요. 다이소 면봉 화장솜 케이스를 활용할 때이다. 배달시키고 받은 작은 소스들 버리긴 아깝고 냉장고 한켠에 마구 쌓여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케이스로 깔끔하게 정리 가능해요. 큰 소스들은 냉장고 사각 저장 용기에 담았어요. 깨끗이 씻어둔 스푼 포함 양념통, 고춧가루를 옮겨 담고, 검정콩가루도 세 통으로 이사할게요. 귀여운 스푼에 쏙 넣어둬요. 주방 세제로 쉽게 지워지는 매직입니다. 자석이 있어 냉장고 옆면에 붙여놓고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걸로 이름을 적어줄게요. 유통기한도 적어놓을게요. 문칸 정리가 끝났다. 윗칸부터 차례차례 비워봅시다. 누구냐 넌. 선반도 소독제로 닦아준다. 이곳엔 뭘 보관하면 좋을까요? 작은 크림치즈를 담았어요. 각종 즙을 쓰러지지 않게 보관한다.
계란 보관함으로 계란 옮겨 담는다. 3번 정리가 끝났다. 제일 심각한 야채칸과 과일칸을 어떻게 정리하죠? 식재료와 음식물이 뒤섞여 있는, 식재료가 음식물로 변하는 곳, 냉장고 시스템 바구니를 활용합니다. 통 안에 꼭 맞게 들어가네요. 칸막이로 재료 분리도 가능해요. 청양고추. 냉장고 사각 저장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로 이런 상황이죠? 크기가 다양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마구 쌓아놓으니까 아래쪽은 손길이 닿지 않네요. 정리할 준비가 끝났다. 토마토는 눌리지 않게 윗칸에 보관할게요. 대파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과일은 통에 옮겨 담는 게 공간 활용에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쇼핑백을 재활용하겠습니다. 윗부분을 조금 잘라서 높이에 맞게 접어요. 종이 쇼핑백이 습기도 잡아주고 모양을 변형할 수 있어서 다양한 크기의 과일을 담기 딱 좋습니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한눈에 찾기 쉬워서 버리는 재료들도 줄겠어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네요. 속 시원한 냉장고 정리 끝. 정리 전, 정리 후. 고생했습니다. 도장이에요? 우리 집 겸뚱이에요. 까꿍. 감사합니다. 그랬어.